LG전자 신청해주신 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만 원 30% 비중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자, LG전자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오늘 애플카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회복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아, LG전자 여전하네요. 6% 넘게 하락하면서 9만 원 좀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 매수가가 지금 굉장히 높으시네요. 15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까요, 원장님?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30%라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받고 지금 오늘 은봉의 6%짜리의 양매도입니다. 주식은 한 가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로 이동평균선을 뚫게 되면 셀은봉입니다.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LG전자는 아닐 거야. 1년 뒤에 애플카 자율주행이 시작하니까 1년 뒤에는 좋아질 거라고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을 것이냐 아니면 깔끔하게 손절을 하고 다시 다른 교체 매매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서 LG전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매수하신 1575님 같은 경우에 30%에 15만 원입니다. 자, 15만 원 가격대가 언제냐라고 보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유동성 장으로 인해 가지고 LG전자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는 10년의 역사에 처음 보는 현상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10년 동안 있어 보지도 못했던 자리를 한번 움직이는데 이 자리는 사실상 다시 한번 더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와야지 가지 않는 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또 매수하셨고요. 그게 있어가지고 LG전자는 전장사업부에서 지금 전장사업부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반면에 어제 애플카의 이 자율주행의 딜레이 1년 뒤에 진행하겠다는 소식으로 양매도가 나오는데 15만 원 가격은 사실상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많이 걸리는 자리에서 지금 오늘 또 세럼봉이 나오다 보니까 21선 데드클로스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냐. 그럼 내일 지금 7% 올라가면 데드를 막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양매도의 6%짜리의 시가총액이 14조짜리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로버트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뛰어난 재료가 아니면 모멘텀이 있어야지 살아내는데 지금은 조금 힘든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오늘 셀은봉이라고 보이는 이동평균선 닫겠습니다. 그러면 지지캔들이 내일 나올 겁니다. 지지캔들 두 개를 보고요. 당장 매도 아니에요. 지지캔들 두 개 아니면 세 개에서 이동평균선 따라오는 자리, 다시 말해서 42선 따라온 자리에서 지지캔들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더 데드크로스 나는 자리에서 저항받는 자리에서 조금 더 비싸게 9만 2천 원 자리에서 비중 30%를 가감하게 10%만 줄이십시오. 20%만 가지고 하십시다. 20%만 돼도 쏙 편할 것 같고요. 단 10%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우상향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지수가 반등이 나는 오늘 오후장과 내일 만기일 끝나는 자리부터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는 2차 전지 관련주로 10% 정도는 옮긴 다음에 10%는 오히려 더 LG전자의 이 손해를 만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추가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캔들이 나온 후에 기술적 반동으로 인해가지고 92,300원 자리에는 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감하게 10%는 손절을 하고 나머지 20%만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였습니다. 대형주이긴 하지만 손실이 좀 워낙에 크신 상황입니다. 비중은 20%까지 줄이고 9만 2천 원 선에서 축소하자는 전략이었고요. 이 다른 비중은 2차전지 소재 같은 다른 좋은 섹터로 실어보는 게 어떻느냐 하는 제안까지 남겨주셨으니까 1575님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